최대 크기도 적당하고 순둥순둥한 소형잉어. 오늘은 검은 루비, 블랙 루비 바브를 만나봅니다. 이 친구가 수입되는 크기의 외형을 보면 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볼품없습니다. 특히 바브류의 밴드를 가진 종 5밴드 바브나 A밴디드 바브 혹은 골든 드워프 바브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블랙 루비 바브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몸통도 밴드만 보이고 검은색과 붉은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 이유는 성어급 수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암컷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수컷은 역변을 하는데요. 몸통의 밴드 범위가 넓어지고 밴드 사이가 검은색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얼굴부터 몸통 앞쪽까지 붉은색이 차오르죠. 발색이 오른 블랙 루비 바브의 수컷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특히 RGB 조명 아래에서는 붉은색이 더욱 돋보이는데 아예 다른 물고기 같이 보이기도 하죠. 90년대 초반까지 오프라인 수족관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수족관에 방문하면 항상 성어급의 블랙 루비들이 있었습니다. 최대 크기도 5cm 내외의 성격도 좋아 합사어 선택도 쉬웠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것이 수족관 업계도 온라인화되면서 갓 수입된 블랙 루비 바브들이 판매가 되고 이거야 그 참맛이 보이는 블랙 루비는 특색 없는 무미 건조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수족관 사장님들도 블랙 루비 바브가 역변하는 물고기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심지어 성어급의 블랙 루비 바브를 보고 수마트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타이거 바브로도 불리는 수마트라의 사촌이기 때문에 닮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성격부터 모든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언급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 수마트라로 오해하신 분들 덕에 성격이 까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블랙 루비 바브는 줌, 소형종의 합사어로 정말 최고의 물고기입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블랙 루비 바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습니다. 구매 후 최소 4에서 6개월 정도 키워보세요. 역변한 블랙 루비 바브가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블랙 루비 바브의 학명은 페티아 니그로파시아타로, 학명의 뜻은 검은 줄무늬를 가진 소형 잉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리바브와 마찬가지로 원 서식지는 스리랑카로 나름 스리랑카에서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체리바브 편에서도 말했지만 야생 개체는 스리랑카에서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블랙 루비들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야생에서의 붉은색을 가진 블랙 루비 바브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현지 사람들이 주로 붉은색 개체 위주로 잡기 때문입니다. 수중의 모습은 우리나라 소형 토종어들이 사는 환경과 비슷한 나뭇가지, 나뭇잎 그리고 풀숲이 우거진 강의 소형 지류에 주로 서식합니다. 주 서식지는 1년 내내 특별한 기후 변화가 없는 환경으로 기온은 25에서 27도 내외로 유지됩니다. 수조에서 키울 때 수온은 20에서 27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해 주시면 되는데 24도에 가장 알맞은 물고기입니다. pH는 사실 크게 상관없지만 중성인 5점대에서 약알칼리성 7.5 정도에서도 잘 삽니다. 잉어과 물고기답게 잡식성이며 가리는 먹이 없이 다 먹습니다. 단 몸의 크기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 위주로 주도록 합니다. 합사는 블랙 루비 바브가 한 입에 들어갈 만한 입 크기를 가진 종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구피, 플래티, 엔젤, 디스커스, 테트라 등 모든 어종과 합사가 이상적인 종입니다. 암, 수 구분은 유어기 때는 거의 불가능하나 코끝 드러니까 주둥이 부분에 빨간 마킹이 있는 친구들은 수컷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것 또한 불확실하니 최소 5에서 10마리 내외 사육하도록 합니다. 이 종의 습성을 제대로 보려면 5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당한 마리수로 사육하면 습성을 보는 재미도 있고 암컷과 수컷도 적절히 섞여 있을 겁니다. 특히 수컷들은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이나 서로 위협을 주는 환경에서 발색이 더욱 돋보이고 올라오기 때문에 블랙 루비는 꼭 5마리 이상 사육해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숨을 공간이나 수초가 많은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도 종종 되는 편입니다. 결론, 블랙 루비 바브는 무조건 키우자.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블랙 루비 바브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